노인들의 쉼터인 청주중앙공원이 도박, 성매매 등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. 오늘은 먼저 도박판으로 변한 공원의 실태를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노인들로 가득한 공원에 윷놀이가 한창입니다. 판이 시작될 때마다 노인들이 한 남성에게 돈을 건네고 이긴 사람은 지폐를 받아갑니다. 노인들 손에는 5만 원권과 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씩 들려 있습니다. 한 판에 1, 2천 원에서 많게는 2, 3만 원씩 걸고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겁니다. 아, 우리 거기서 구경하려면 말씀 저로 가라고. 아, 그래요? 어떻게 구경할 수 있어? 구경 못하지. 커피나 막걸리 값 내기 정도로 시작되는 윷판은 전문 도박꾼들이 끼면서 도박으로 변질됩니다. 돈을 빌려주거나 환전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바람잡이를 동원해 판돈을 키우는 겁니다. 오후 들면서 시작되는 도박판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기 일쑤. 소 7마리인가 그 팔아 왔구나. 그걸 다 잃어. 경찰 신고하면은 대번 그거 저기 뭐야, 아, 온다. 그러면 팍! 치워버리거든. 두 달 전 도박 장면이 공원 CCTV에 찍혀 단속되자 촬영이 안 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망자비를 세워 계속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. 돈이 걸리다 보니 시비도 잦은 데다 곳곳에 쓰러진 취객들까지 어우러지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광경이 연출됩니다. 누릴 수 있으면 다른 큰 길로 돌아서 다니고요. 애들 데리고 나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편이에요. 돈이 오가는 현장을 잡고 상습성도 입증해야 해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. 역사적 가치까지 지닌 청주중앙공원이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